우와, 와, 진짜 옛날 레고다. 미개봉인데? 미개봉 아니야? 사무실에 있는 거? 맞아, 사무실에 있는 것도 미개봉이야. 그래서 짝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있다. 와, 이거 서브 시리즈. 제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마이 멜로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와, 이거 미개봉 상태가 너무 좋아. 완전 새 거야 그냥. 각 보이지? 완전 새 거야. 진짜 사고 싶다. 근데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사고 싶거든? 90만 원이야 두 개. 열어봐도 되나요? 네, 이거 봐봐. 봉투 그대로. 와, 이걸 여기서 보네. 아, 오늘도 여기 벼룩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처음부터 지금 큰 대형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고의 제품. 별이 빛나는 밤 17만원. 이것도 괜찮다. 이거 괜찮은 제품이거든. 근데 마트에서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어. 근데 아직도 가격이 많이 비싸네. 24만원이 원래 얼마? 원래 한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 아, 이거 픽업트럭 이거 사고 싶었는데 13만원. 어, 이것도 있다. 이거 까마로 제품이잖아 이거. 이것도 한 20 넘는 거거든. 어, 이거 디즈니 캐슬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 근데 이거 옛날 거 원래 50만원짜리거든. 48만원. 오, 기차다 이거. 오, 13만 9천원. 이거 기차. 이런 거는 꼭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거 근데 집에 두 개 있어. 하나 갖고 싶었는데 집에 두 개가 있다고? 말을 잘못한 거 같아. 어, 기차요 여기. 79,000원. 내가 또 기차 매니아잖아. 어, 이렇게 큰 박스들 뿐만 아니라 작은 박스들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레고 많이 사면은 프로모션 같은 걸로, 이런 거 프로모션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우와,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미니 피규어다. 코코 디즈니 미니 피규어. 와, 이것도 진짜 오래된 제품인데 2014년도에 프로모션으로 나눠줬거든. 겨울에 크리스마스 14,000원 정도면은 진짜 괜찮다 가격. 아, 이거 BTS 레고 사면은 이렇게 프로모션 이렇게 또 주거든. 이런 거 프로모션도 같이 주시나 봐. 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아. 어, 레고 사러 왔어요? 네, 아, 레고 사러. 마음에 드는 레고 샀어요? 못 샀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아, 그래요? 맞아요. 어, 꼬비님이세요? 네. 어, 저 팬인데. 저 민대인데. 아, 오픈 채팅방 들어와 있어요? 네, 저희 구독도 했고. 제일 고마워요. 실시간에서 했는데. 그랬어? 어제 안 오셨다. 어제 못 왔어. 오늘 왔어. 네, 저 어제 왔는데. 아, 그랬어? 미안해. 오늘 왔어.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구나. 귀여워. 어, 이거 기차역 엄청 많다. 이거 지금 이거 사지 않았어? 어, 샀지. 두 개 있어.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제품이야. 기차역이 이번에 구성이 진짜 제대로 잘 나왔거든. 파란색 버스도 있고 이렇게 견인 기차 같은 것도 있고 기차역 건물도 들어있어. 구성이 되게 알차. 얼마예요 이거? 이게 89,000원입니다. 아, 여기 89,000원 쓰여있네. 두 개 다 팔고 계시네요. 와, 포켓몬 카드도 있어. 우와, 여보 이런 거 봐봐. 이거 묵청. 내가 이런 거 갖고 싶었던 카드인데 35,000원. 어때? 와, 피규어도 팔고 있어. 근데 이렇게 레고뿐만 아니라 피규어도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손오공도 있고요. 범블비도 있어요. 이거 뭐야? 옵티머스 프라임 3-0. 와. 어, 아우, 문어커님. 나 지금 몰골이 말이 안 돼. 따단 형, 문어커 형. 우리 은행 계좌번호를 왜 보여주는 거예요? 레고를 이렇게 또 판매를 또 하게 되셨네요. 집에 도저히 둘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많이 파셨어요? 나 지금 여기 새 테이블 내가 빌렸거든? 아, 진짜? 지금 이만큼 쌓이는 거 싹 나왔어. 다 팔았어? 가격이 엄청 싸게 팔았어. 진짜 싸다. 아, 진짜 싸다. 근데 중고 막 이런 거 2만 원인데요? 이건 공룡값도 안 나와. 아, 맞아 맞아. 바로 파는 거야. 진짜 공룡값도 안 나오는. 진짜 기싸라. 대박이다. 기싸 좋아하잖아. 이거 미개봉이야. 아, 있어요. 아, 알아. 량을 늘려. 두칸 색깔을 늘리면 되나? 이건 뭐야요? 아, 이거 크리에이터 미니픽이 얼굴 돼 있는. 어? 그거. 아, 뭔지 알아. 아, 중고 3만원. 박스가 너무 상태 안 좋아서 버려버렸어. 아, 박스를 버려버렸어. 오, 이거 해리포터 시리즈 많이 싸게 판다. 이렇게 시리즈별로 한 시리즈를 전부 다 내놓으시는 판매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중고 제품인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네요. 이런 거는 10만원 초반대에 판매를 했거든요. 이런 거 피규어 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6만원.
이거 8만원. 어, 이거 8만원 괜찮다. 주인을 못 찾아갔구나. 중고 7만원. 이거 중고 3만원. 어, 괜찮다. 나도 없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프리베카 4번지 제품. 로니 차 타고 해리 빼오잖아 이렇게 집에서. 이런 거 4만원. 내가 너한테 추천해드리는 거. 어떤 레고 추천? 추천 좀 해주세요 레고. 네. 이거 내가 창작한 거 12만원에 팔고 있어. 아, 아이언맨 이거 침대 그 뒤에 붙여놨던 거 아니에요? 침대에 붙여놨던 거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이거 왜 팔아요? 네. 이거 12만원이야 이게 말이 돼? 진짜 갖고 있는 모든 레고를 다 갖고 나오셨네요. 레고 유튜버 접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생각을 해본다고? 어, 여기도 있다. 우와. 와, 이렇게 레고 제품뿐만 아니라 피규어만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레고 피규어가 제일 비싸다는 거. 개당 만 원이나 막 12,000원짜리 피규어도 있고요. 오, 스타워즈 피규어들도 많아요. 우와. 안녕하세요. 여기서 혹시 가장 비싼 피규어가 어떤 거예요? 팔려가지고. 아, 얼마에 팔렸나요? 35,000원. 아, 35,000원. 아, 금액 진짜 괜찮네요. 금액대가 뭐 5,000원에서부터 30,000원까지 진짜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요. 종류별로 모아놨어요. 닌자고, 마블, 캐슬 이런 식으로. 아, 종류별로 모아놨구나. 아, 스타워즈 피규어가 또 비싸기로 유명한데,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이렇게 캐슬, 반지의 제왕 피규어들도 있네요. 뭐 이런 거 프로도 베긴스 15,000원. 레골라스도 있어요. 20,000원. 와, 여기 스타워즈 레고들도 많이 있어요. 어, 이거도 프로모션으로 나왔던 것 같아. 나도 처음 봐 실제로는. 귀엽다. 어,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아, 스타워즈는 또 제 주종이 아니라서. 가끔 스타워즈가 나오고 진짜 실제로 사고 싶은 제품이 나와. 근데 꼭 참지 그때마다 못 사. 일하러 갔어. 어? 단종된 타워브릿지 제품도 있어요. 이 친구가 2008년에 출시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진짜 오래 마트에서 판매하고 해서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안 붙은 제품이에요. 오, 24만원. 진짜 가격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고 나오신 제품 중에 좀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제품이 있나요? 저는 스타워즈를 좋아해서 이제 가격이 많이 단종돼서 오른. 아, 네. 와, 드로이드 탈출 제품. 이게 계속 3-4년 전으로 계속 나오는데. 아, 네. 아시다시피 요 두놈이. 아, 요 스토미가. 네, 샌드가 여기 흔치 않으니까. 아, 샌드 스토미. 이 스토미 이 헬멧에 흙이 묻어 있어서 샌드 스톰이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이 스톰 트루퍼들이 피규어가 가격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스타워즈 제품들이 이번에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타워즈가 주종이었어야 되는데 전시할 곳이 없어. 아, 이 기차역은 왜 여기저기 다 있는 거야 얘. 우와, 모듈러 소방대다. 와, 2009년에 출시해서 이 제품 지금은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60만원에 판매하고 있네요. 그 당시에 15만원 정도에 진짜 많이 살 수 있었거든. 나 레고 막 시작했을 때. 야, 그때 딱 하나만 사놨던 게 조금 아쉽긴 하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줄 알았나. 우와, 포르쉐도 있다. 나 그거 알아, 여보? 포르쉐 아직 없는 거? 알아. 우리 사무실에 박스만 있어. 어떻게 좀 사연이 있다 보니 박스만 지금 소장하고 있어. 아니, 이 포르쉐도 출시할 때는 한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 정도에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크림에서 막 100만원에 거래되더라고. 아, 이거 새 상품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박스는 있으니까 조립된 중고 제품, 완제품으로 하나 나중에 한 20-30만원대 구매하는 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래된 거야. 슈퍼히어로 제품. 여기에 한글 있는 거 알아? 레고에 한글 있는 거 봤어요, 뭐? 조연구실. 우와. 신기하지? 그래서 이게 한때 한국에서 이슈가 됐었어. 왜? 아, 여기 한국 배우가 나오거든. 배우 과학자로 나오는데. 한색의 제품에 이렇게 한국어로 나와. 이렇게 한국어가 딱 나와 있어. 조연구실이라고. 또 이것도 괜찮은 제품이야. 퀸젯 제품. 혹시 꾸러기님들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라고 다 알지 못합니다. 이거 어때? 지금 팝니다. 아, 파는 거야? 형이? 너한테. 아, 팔려고 형의 소장품을 들고 온 거야? 문어코님한테 받았어. 그의 상징 비디오. 아, 원래 닌자고 안 들고 나오셨나요? 아, 그거는 나 진짜 갖고 싶어서 사는 거라서. 아, 팔 수가 없어. 닌자고 뭐 구매하신 건 없나요? 아, 나 지금 이쪽 보려고. 레고 따단. 이거 진짜 오래된 레고 스타워즈 CS다. 탄티브라고.
와, 이렇게 역사적인 레고를 여기서 또 보게 되네. 이거 봐봐. 피규어 얼굴. 진짜 옛날 거야, 이거. 근데 이렇게 이 제품도 좀 평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 지금까지 좀 높은 가격으로 막 안드로메다로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근데 뭐 이제 UCS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제품 중 하나지. 이 뒤쪽에 부스터가 이렇게 우왕 있는 게 또 매력이지. 야, 이거. 나 레고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트 가면 진짜 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 얘도 가격이 많이 올랐네. 와, 추억이다 진짜. 스타워즈 레고가 오늘 진짜 많네요. 와, 이거 봐봐. 진짜 옛날 스타워즈다. 이 제품에 프로모션이 들어있었어. 레고 그 폴리백이라고 봉투 제품들 있잖아. 그게 과대포장법 방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그걸 가끔씩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이 안에 폴리백 레고가 들어있을 거야. TMI 여담으로 이 안에 미니피규어 10 시리즈가 들어있었을 때도 있었거든.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에. 근데 거기에서 미스터 골드가 나왔던 적도 있어. 나 그 글을 봤었어.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고 한 로또 한 3등 정도? 아, 나도 좀 희귀한 피규어 위주로 모아볼까? 그걸 또 모아. 목성으로 간 주피터와 우라누스와 헤라 피규어를. 알았어. 이렇게 피규어, 내가 원하는 피규어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제품 모으는 것보다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부피가 적으니까. 우와, 이거 진짜 있네, 이거. 이거 여기서 미스터 골드 나오거든. 아, 진짜? 근데 이제 이거 분류를 해오셨어. 8번 피규어가 들어있다는 거지. 근데 미개봉으로 있다는 게 신기하다. 우와, 여기 미니 피규어 시리즈도 진짜 많아. 레고는 1년에 한 3, 4번씩 이렇게 컬렉터블 미니 피규어 시리즈를 발매하고 있거든. 닌자고 시리즈부터 이 독일 축구 시리즈야. 이거는 실제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그 3개국에서만 발매됐었거든. 독일 국가대표 피규어. 우리나라에서 진짜 한때 구하기 힘들었는데 프리미엄이 막 2배까지 붙었어. 여기 보면은 토니 크로스도 있고, 아, 캐디라. 외질 피규어도 있어. 진짜 유명한 독일의 축구 선수들이지.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나오셨죠? 한국에 나오고 네. 오늘은 내가 나오고. 아유, 장사도 안 되고 할 건 다 팔았고. 네. 이따 선물이다. 아니, 괜찮아요. 모르잖아. 아니, 괜찮아. 예쁘잖아. 마이뮤지엄 장식장 사장님. 레고 아니야. 저 뒤쪽에 장식장들이 여기 이제 마이뮤지엄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따라 가져가요. 이거 뭐예요? 그냥 이것만 주면 안 가져가시더라고. 아, 레고 이 브릭을 하나씩 줘야지 또 가져가시니까. 이렇게 하면 가져가시더라고. 아, 조만간 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그냥 이렇게. 아, 16개 한 세트. 아, 세트로 이렇게 판매하시는군요. 아, 한 세트는 얼마예요? 8만 원? 어서 가격 괜찮네요. 8만 원이면. 네네. 이거를 그냥 네. 20만 원에 사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박스예요? 네. 아, 20만 원에 새것 박스도 있네요. 옛날에 40에도 네. 팔았었는데. 맞아요. 이거 막 60만 원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근데 그냥 20만 원. 진짜 싸졌다. 네. 아무도 관심 없어.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20에도 안 팔렸던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네. 와. 얘 이거 안 지우고 있어요. 일부러 안 뗐어요. 옛날에는 이렇게도 팔렸었다. 근데 지금 20이다 했는데도 네. 네.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맞아요. 아니, 레고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파시네요. 포켓몬. 이런 거는 직접 수입해 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있고 네. 그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다 KC 인증되어 있고 한 맞아요, 것들만 맞아요. 근데 이거 기가 막혀. 오르골이야. 이거 소리도 나요. 소리도 나요. 네. EV랑 피카츄 안에 네. 들어있어요. 25,000원이면 진짜 저렴하네요. 이게 그 정식 발매 뭐 불법 제품이 아니라서. 근데 굳이 레고 장터에서 이걸 팔고 있는 것도 참. 아, 이거 직접 이렇게 프린팅 하신 거죠? 네. 오, 이거 신기하다. 고스톱. 그럼 많이 벌어. 아, 이거, 아, 돈을 또. 오, 신기하다. 5만원짜리 지폐네요. 네. 진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옛날 레고다. 우와, 이거 봐봐. 우편 그 비행기야. 우체국 비행기. 중고 4만원. 이거 봐봐. 우와. 와, 진짜 이거 레전드 제품인데. 20만원. 아, 우와. 상태도 너무 좋다. 상태 진짜 좋고. 설명서 상태도 진짜 좋아요. 박스만 없죠. 와. 혹시 옛날 레고 추억 있으신 분들은 장터 오셔가지고 하나씩 득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있다. 주차장. 이거 두 개 진짜 레전드 제품이거든요. 레고 시티의 고조 할머니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 박스만 있었다면 제가 무조건 구매했을 것 같아요. 직원용 레고를 샀다고? 아, 집에 있으세요? 제가 5,000원짜리 있었거든요. 네. 어제 가서 샀어요. 가자. 너 나 따라다닐 거지? 아니요.
귀여워. 어, 이것도 상당히 좀 연식이 된 제품이거든요. 8만 원 이런 거 사고 싶더라 요즘에. 마트에 진짜 많이 있었거든 그때. 지금은 못 구하겠어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하지만. 어, 이거 프렌즈 제품이 올리비아 집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로 모듈러 만든다고 한 3개 샀던 기억이 나요. 만들었나요? 못 만들었어요. 레고 크게 만들겠다고 2개, 3개 사지 마세요. 하나만 사시고 나머지 부품으로 구매하세요. 똑같은 거 2개 산다고 해서 크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에 3,000원짜리 레고도 있어. 이거 봐봐. 피규어도 들었다? 닌자고, 레고 시티. 우와, 이거 3,000원이면 진짜 괜찮다. 이거 저기 토이킹덤 가면 6,000원이거든. 와, 스타워즈도 있어. 레고 시티. 소방헬기. 와, 이거 마동석 형님 들어있는 이터널즈 레고 2만원이야. 미쳤다. 와, 2만원? 두 개네, 근데. 와, 이거 영화가 실패해서 그렇지만. 오, 네. 아, 저 영화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저도 영화죠. 와, 진짜 싸다. 2만원이래요, 이게. 이거 판매가가 제 기억으로 한 4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아, 이거 5만원, 이거. 아리셈의 그늘이었나? 이것도 2만원이다. 스타워즈 엑스윙. 이거 진짜 괜찮다. 남자 조카 있으면 이런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2만원에 4살부터 만들 수 있는 주니어 시리즈. 이거 15,000원이라고요? 이거 살래요. 이거 저희 사고 싶었거든요. 레미콘 이거 사야겠다. 여보 입금 좀 해줄 수 있어요? 어, 이거 입금 어디? 아, 그쪽에다가. 네. 어, 15,000원 맞아요? 네, 15,000원. 와, 진짜 저렴하게 파시네요. 제 용돈으로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득템. 어, 좋은데? 나 사고 싶었거든. 응. 근데 막 네이버 보니까 막 5만원, 6만원 그러더라고. 근데 사는 사람만 나밖에 없을 거야. 나 시티 좋아하니까. 득템 하나 했습니다, 15,000원. 와, 진짜 저렴하게 파신다. 이런 거 만원이에요, 시티. 구매했던 금액보다 더 싸게 파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쵸? 어쩌다가 레고 정리를 하려고 싸게 팔고 있어요. 다 접으시는 거예요? 아, 접는 건 아니고. 네.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좀 하죠. 아, 이제 그 도약할 힘을 또 축적하시기 위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레고인들은 오토바이 시리즈가 많다. 5,000원씩 파네요, 이런 거. 이거 6,000원이야 이것도 금액 괜찮다. 근데 우리도 팔았어 이거를. 중고 제품 우리도 팔았어. 이런 거 괜찮다. 시티 솥박스 6,000원이야 이 두 개 없는 제품 같은데. 우와, 우와, 진짜 옛날 레고다. 미개봉인데? 미개봉 아니야? 사무실에 있는 거? 맞아, 사무실에 있는 것도 미개봉이야. 짝을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있다. 와, 이거 서브 시리즈. 하, 제가 좀 만져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마이멜로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와, 이거 미개봉 상태가 너무 좋아. 완전 새 거야 그냥. 각 보이지? 완전 새 거야 진짜. 근데 어쩌다가 이거 제품 또 판매하시게 된 건가요? 취미생활 하다가 이제 네. 새로 모으면서 하게 됐어요. 옛날 레고만 모으셨던 거예요? 아, 네, 주로 옛날 레고 모으다가 이제 이것저것 모으면서 하게 됐어요. 사고 싶다. 근데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사고 싶거든? 90만 원이야 두 개. 열어봐도 되나요? 아, 네. 이거 봐봐. 봉투 그대로. 와, 이걸 여기서 보네. 여보, 진짜 사고 싶다 이거. 와, 이거 사고 싶어. 카메라 내려놨어. 어, 나 카메라 지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와, 이거 한국 국내에서 생산된 거네. 국내판이야. 이거 봐봐. 경기도 군포. 94년도 94년 10월 28일. 아, 진짜 사고 싶다 근데. 와, 진짜. 아니 근데 와, 이거 나 기차 모으잖아 이거. 옛날에 9볼트 레일이라고 기차 레일에 전류가 흘러. 곡선이야. 직선 레일이 비싼데 곡선도 필요해. 35,000원밖에 안 해. 이게 또 약간 상징성을 띠는 그런 제품이지.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와, 이거 사무라이 버전도 있어. 사무라이 레고들. 닌자고의 할아버지. 어, 닌자고의 이제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정도. 이게 외색이 짙다고 우리나라에선 발매가 안 됐어. 국내판은 아니야. 국내에선 발매가 안 됐거든. 미개봉이네. 이것도 진짜 5975. 와, 공룡. 진짜 옛날 공룡이거든. 와, 이거 트리케라톱스 봐봐. 아, 공룡이 좀 순하고 맨둥맨둥하다. 귀여워. 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스핑크스 제품도 진짜 옛날 건데. 와, 여기서 보네. 아, 국내판이에요? 와, 레고 월드 클럽. 아, 열려요?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나 솔직히 여기는 다 사고 싶다. 사고 싶다. 해리포터 이거 옛날 제품도 있다. 이 아즈카반의 제수죠? 시리우스 블랙은 이제 해리가 저거 벅빅 타고 탈출시키는 그 장면이야. 아, 진짜 사고 싶다. 진짜 나 옛날 레고 보면 너무 좋아. 미개봉 보면 더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이거 모듈러도 많다.
2013년에 나왔던 거야. 시네마 제품이거든. 와, 펫샵도 있어. 펫샵 3개 21만원. 옛날에 레테크 한다고 펫샵이랑 시네마를 나도 한 10개씩 사놨었거든. 안 올라가더라고. 근데 요즘 좀 많이 올랐어. 근데 10개 어디였어? 다 팔았지. 돈이 궁해서. 오, 이것도 있다. 60147 보트 29,000원. 와, 미니쿠퍼도 있다. 18만원 새 제품. 이거는 이제 키링. 이거 안에 불 라이트 들어오는 키링이야. 어, 보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어? 미국에서 나 지금 이 키에 있어. 내 키링 이렇게 있어. 자석이야. 이거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자석. 와, 이거 봐봐. 람보르기니. 와, 미쳤다. 이게 지금도 남아있네. 23만원이야 근데 내가 이 제품이 있어 집에. 사무실에 없는 레고도 많아 집에. 본가에 많아. 가져오면 안 되겠는데. 사무실을 옮겨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 3개월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토이동네 검색해보시면 나와. 토이동네에서 열리는 레고 벼룩시장 오셔서 많은 득템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뵙겠습니다. 포켓몬 카드 바로 즉석에서 까볼게요. 네, 여기서 좋은 거 나올 수 있어. 느낌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자, 가자. 이건 뭘래? 폭풍이? 자, 가자. 하나, 둘, 셋! 아! 그럴 줄 알아. 가질래? 아니요.